더글로리 파트 2가 드디어 공개 일정이 잡혔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3월 10일 금요일날 공개될 예정이죠. 정확한 날짜와 함께 공개된 스틸컷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공개된 스틸컷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강연남이 딸과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문동우는 강연남에게 딸을 유학 보낸다고 이야기했었고 두 사람의 인생에서 함께 찌개를 끓여먹는 행복한 저녁 시간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다시는 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복수를 함께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강연남에게 물었지만 답은 끝내 듣지 못하고 파트 1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연남이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강연남은 남편에게 매맞고 사는 아내였고 그 정도는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까지 때리는 남편이었죠. 만약 강연남이 딸을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복수를 포기하고 남편을 내버려 둔다면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했기에 강연남이 딸을 유학 보내고 남편에게 복수하는 결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스틸컷에는 피가 묻어있는 교복을 입고 울고 있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함께 울고 있는 강연남이었는데요. 설마 복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딸과 함께 지옥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아닌지 사람들의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전재준의 모습이었는데요. 마땅한 복수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전재준이었던 터라 그저 딸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고통을 겪을 것 같았는데 공개된 스틸컷에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 충격을 더해줬습니다. 파트 1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전재준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피를 흘리며 급하게 도망쳐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갑의 위치에서 자신 빼고 모든 사람을 발 아래로 깔보는 것이 당연한 사람, 바로 전재준인데요. 전재준은 박연진 무리가 끔찍하게 고문할 때 아무렇지 않게 농구만 했습니다. 딸기 우유 많이 마셨냐라는 성도 해댔죠. 하지만 박연진이 워낙 극악무도하고 넘사벽이라 전재준의 이런 행동은 무뎌졌습니다. 아무런 감정 동요가 없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딱 한 번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을 기절할 정도로 때렸던 일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콤플렉스인 눈을 건든 것인데요. 극중 전재준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약은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인데요. 치료 방법은 없고 색각 이상을 교정해주는 크로마젠 렌즈를 평생 착용해야 하죠. 같은 반 친구가 자신에게 눈에 대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퍼부어댔습니다. 전재준의 다혈질 성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준 장면이기도 하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부모가 물려준 재산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전재준은 아나무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가졌지만 인성만큼은 갖추지 못한 전재준은 성인이 돼서는 빌런력이 더 높아졌는데요. 자신의 자존심 건드는 건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 분수를 몰랐을 때는 그게 여자라도 가차없이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거기에 손명호는 이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요. 자신이 키우는 루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화번호도 개라고 저장해놓고 매번 만날 때마다 폭를 일삼았습니다. 친구도 아닌 그저 데리고 있는 애라고 표현하면서 바닥 인성을 드러냈죠. 하지만 두뇌회전이 빠르고 사업 소환이 꽤 좋아서 부모가 물려준 것과 별개로 명품 편집샵 시에스타를 10년 넘게 잘 운영 중이고 골프장에도 자주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인물들과 달리 자신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박연진은 자신의 외모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직업인 기상캐스터를 선택했고 기상캐스터는 직접 원고를 써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키며 직업에 대해 애정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재준은 자신의 사업체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하도영의 엄마가 골프장에서 팔고 있는 음식 중 냉동식품을 그저 데워서 팔고 있는 만두가 가장 맛있었다고 표현하자 자존심 상해하며 직원에게 당장 만두를 메뉴에서 빼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거기에 의외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하예솔이 자신의 딸임을 알았을 때였죠. 지금껏 전재준의 성격으로 보면 박연진에게 딸임을 확인받고 난 후 집으로 쳐들어가 하예솔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을 텐데 의외로 전재준은 변호사 친구를 먼저 부릅니다. 말과 행동은 양아치였지만 그래도 차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죠. 법적으로 친부가 아닌 이상 전재준이 가장 바래야 하는 것은 친모의 이혼이었는데요. 미친 추진력으로 박연진을 찾아가 이참에 남편 바꾸라면서 하예솔 아빠를 지켜달라고 졸랐지만 박연진의 진짜 사랑만 일깨워주고 절망한 듯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타킷을 하도영으로 바꿨죠.
자신과 박연진의 외도를 의도적으로 하도영에게 계속 어필합니다. 하예솔의 공개 수업날 하도영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 예솔이는 융어 감각이 있던데 누굴 닮은 거지? 라면서 하도영의 심기를 건드는데요. 전부터 전재준의 불량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도영은 전재준을 심하게 거슬려 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파트2에서 두 사람의 대립이 궁금해지는데요. 극 중에서도 두 사람을 자주 비교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박연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두 사람 모두 하예솔을 각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요. 하예솔이 색깔 이상인 것을 하도영이 느끼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진 못했고 전재준이 생부라는 것을 모르는 하도영이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돌변할까요? 또한 전재준은 최혜정에게 하도영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최혜정은 전재준은 그냥 개라면 하도영은 나이스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둘 다 개이긴 하지만 대놓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전재준과 이성적이라고 자신을 포장했지만 어찌됐든 개인 하도영이었죠. 치열한 개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스틸컷에 비춰졌던 피 흘린 장면이 하도영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한 주여정일 수도 있죠. 문동은이 복수해야 할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문동은을 위해서 칼춤을 춘다고 했으니 그것들 중 가장 먼저 전재준을 처리하려 했던 것일 수 있죠. 간신히 도망쳤지만 갈곳 없어진 전재준의 모습이 스틸컷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극 중에서 전재준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예솔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면서 부성애가 샘솟기 시작했죠. 어쩐지 애가 존 예쁘다라면서 자신의 핏줄이니 외모까지 빼어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하예솔을 이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연진입니다. 박연진은 전재준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이로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파트너였는데요. 서로가 원할 때 잠자리를 갔지만 연인이나 부부로 엮이는 것은 원치 않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예솔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박연진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너와 나만 몰랐던 사랑이라면서 섬세한 감정선까지 표현하며 의외로 순정남 기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 루이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을 무시하던 전재준은 루이에게만큼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고 안아주기도 했죠. 사람 대하듯 만약 안 물었으면 아빠 실망할 거야 라고 말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셋다 달라 보였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색약이란 것입니다. 일단 강아지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예솔은 초록 호두색을 신으면서 초록색이 맞냐고 물었죠. 빨간색 신호등을 못 알아보고 분홍색 벚꽃을 칠하지 못하면서 색약임을 암시했는데요. 색약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부모 중 아빠가 색약이면 자식도 색약을 물려받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 색약이다면 박연진이 색약이거나 색약보인자여야 되는데요. 색약보인자는 색약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보입니다. 여자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XX, 색약유전자는 열성 X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니 전재준의 X염색체와 박연진의 X염색체가 만나 딸 하예솔이 색약이 된 것이죠. 염색체가 열성이라는 것도 전재준이 색약을 콤플렉스로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은 언제가 최고의 오성 유전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것을 건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건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듯 하죠. 그리고 아마도 박연진은 자신이 색약이거나 최소한 색약 고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박연진은 하예솔에게 세상의 어떤 가격표도 색깔로 표시되지 않아라며 색깔과 관련된 것은 하예솔 인생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알려주는데요. 본인 또한 색깔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죠. 또한 하예솔의 퍼스트 구찌를 버린 것도 비슷한 결입니다. 구찌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시그니처인데요. 구찌 베네쩌고리는 색약인 하예솔이 평생 볼 수 없는 빨간색이죠. 하지만 전재준은 오히려 자신의 색약임을 더 숨기고 싶어서 일부러 구찌 옷을 더욱 즐겨 입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재준이 사랑하는 세 가지는 모두 색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재준을 통해서 더 글로리안의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예솔이 자신의 딸임을 알아챈 전재준은 하예솔을 안고 다짐합니다. 삼촌 결심했다. 마음먹었어 방금. 오늘부터 예솔이 지키기로. 사랑한다 예솔아라고 고백한 것인데요. 도깨비에서 지은 닭이 김신에게 저 결심했어요. 제가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결이죠.
그래서 에덴 빌라의 건물의 주인 할머니는 신이라는 평행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도깨비에서도 신이 건물을 싸게 내놓고 김신에게 든든한 친구를 만들어주죠. 더 클로리에선 건물 이름 자체가 일단 에덴 빌라에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부는 악마의 나팔꽃, 지상을 향해 나팔을 부는 천사의 나팔꽃이라며 천사와 악마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문동은 직업을 선생이라고 밝히지 않았음에도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었고, 방관자인 신으로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니 옆에서 아주 작은 도움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놀라운 세계관의 연결로 인해 앞으로 더 글로리 파트 2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